현재 지자체마다 다르게 시행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다음 달부터 규정을 통일하고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또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인도가 포함되고 횡단보도 주정차 신고 기준이 통일되는데요. 서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 위에 차량이 주차돼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차를 피해 차도 위로 걷거나 불편한 자세로 한쪽으로 비켜갑니다. 인도에 차가 대져 있으니까 차도로 나가서 불편하기도 하고 좀 위험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제대로 차를 대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달부터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되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인도가 포함됩니다. 동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주민이 찍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확대 운영됩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신고 기준과 횟수 등이 각각 달라 이를 통일해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국 어디서든 인도 등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 이상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면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횟수 제한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도 변경됩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마다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이 서로 달랐는데요. 앞으로는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이 통일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인도와 횡단보도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여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확보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국민께서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고 안전까지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뿌리 뽑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 TV 뉴스 서희동입니다.